근데 이번에 이 책을 특별하게 좀 욕심내셔서 번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책은 사실 네. 출판사에서 네. 흔히 이제 경쟁이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4개 회사에서 경쟁이 붙었거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오퍼를 내고 네. 서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출판권을 따기 위해서 4개 네. 회사가 붙었는데 네. 그 중에 한 회사가 이 생각지도라는 출판사였고 이 출판사에서 처음부터 저를 지명을 한 거예요. 네, 네. 번역권을 따게 되면 네. 저한테 맡기겠다, 맡기고 싶다. 그래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영광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간담화 선생님 책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은 이제 뭐 특징이랄까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간담화 선생님 중에서 한 권을 고른다면 네. 어떤 책을 고르겠습니까? 혹은 추천을 하겠습니까?라고 그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좀 답답했죠. 왜냐하면 네. 이 책이 절판 책이었고 중고가가 한 30만 원이 넘었다 보니까 추천을 해주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그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 책이 재출간되기를 실제 사실 저도 많이 바랬었고 드디어 이제 자신 있게 권해줄 수 있는 책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책이 20년 전에 이제 초판이 원래 나왔었고 간담화산업의 알파의 오메가라는 표현을 한다면 알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네. 실제 일본 내에서도 이 책이 반응이 좋았나요? 어땠나요? 네, 이 책은 흔히 이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간담화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네. 흔히 얘기하는 스터디셀러. 네, 스터디셀러. 20년 동안에 걸쳐서 50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까 진정한 스터디셀러라고 할 수 있겠죠. 스터디셀러가 진짜 꾸준히 팔리고 있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이제 제가 그 소개를 보니까 성공 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참고하는 시험서다. 네네네. 참 말이 참 재밌는데 그 성공 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참고할까요? 소위 말하는 성공 법칙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의 이제 이미 물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일종의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자기 변명을 위해서 그쵸. 혹은 나는 이렇게 성공했지만 진짜 성공한 그쵸. 본내는 숨기고 좋은 얘기만 한다는 그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감사해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큰 목표를 가져라,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탈이 없는 탈될 것이 없는 그런 성공 법칙들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성공 법칙을 읽다 보아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날것에 있는 걸 성공법칙이라고 할까? 그래서 비상세 성공법칙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그만큼 정말 성공의 진짜 법칙, 성공에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렸다는 데 있고요. 또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 간담회사가 본인이 경험한 거, 또 실제 그 당시 한 3천 명 이상의 본인이 컨설턴트로서 3천 명 이상의 어떤 CEO들을 이제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컨설팅 현장에서 얻은 경험, 인사이트 이거를 다 담아서 책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성공 법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 있다. 이게 뭔가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 성공이라는 게 요새 물론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 스마트 승고로 성공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학력, 능력, 자금 이런 건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든 본인이 원하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한 법칙을 아무나 안 가르쳐준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한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법칙을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하지만 그 법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한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사실 너네들이 원하면은 너네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공식대로 정해진 공식대로 룰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학교나 부모님들한테 들어왔던 그런 성공의 공식이 아니고 진짜 공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20년 전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걸 간담화 선언에는
뭐 일종의 마법의 램프다. 아, 예. 비유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마법의 램프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문지르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네, 이런 의미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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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좀 해봐라 라고 조언한 게 있더라고요, 책에. 네, 어떤 네, 내용일까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네. 하고 싶은 일부터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네. 네.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찾다 보면 네. 사실은 그 안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섞여 있거나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서 먼저 내가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서 그것부터 네. 골라내야 된다. 소고법도 먼저 하기 싫은 일이 뭐냐 네. 하기 싫은 리스트를 다 뽑아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에 다 제거를 했는데도 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네. 남을 게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고 싶은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정확하게 골라내기 전에는 네. 골라내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비극이 일어난다. 왜냐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안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섞여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찾으라. 하기 싫은 일을 명확하게 해라. 네. 네, 정확하게 먼저 골라내라. 찾아내라.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네. 그 당시에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고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네.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다른 책에 있을 법한데 요 대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디에도 이 대목은 없어요. 보통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네. 간담화선이 굉장히 간담화선만의 인사이트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상성공법 측에서 이 대목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합니다. 독특하니까요, 워낙에. 작가님도 약간 이런 거 해보시 이렇게 좀 해보셨나요? 네,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이 1번호 원서에 보면. 네. 하기 싫은 일의 리스트를 네. 책에다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네. 책에다 다 적어라. 그래야 나중에 네. 노트나 다른 데 적어놓으면 네. 여기 이제 하기 싫은 일의 명확하라고 해서 네. 네. 다 이렇게 적어놔 있죠. 일본어 쓴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네. 있어서 일본 사람 밑에서는 절대 일을 안 한다 라든가 뭐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싫은 고객은 네, 싫은 고객 대하기를 안 한다 방위담회 같은 건 안 한다 업자 취급당하는 일은 안 한다 싸우려 취급당하면 안 한다 무시당하는 일을 안 한다 네. 시간대로 효율성이 떨어진 거 안 한다 네. 기타 등등 뭐 무상으로 서비스한다든가 무상으로 강의하는 네. 건 안 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써있죠. 근데 웃기는 거는 여기에 네. 하도 번역하는 게 힘들어서 번역을 안 한다고 했는데 번역을 또 했죠. 물론 좀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네.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렇게 써놨죠. 먼저 하기 싫은 일을 다 쓰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보시니까 좀 뭔가 삶의 변화가 좀 생겼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신기하게도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들이 그걸 많이 의식을 했죠. 그리고 직업을 바꿀 때나 네. 아니면 뭔가 어떤 삶의 전환기에 왔을 때마다 정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혹시라도 또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뭔가 타협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또 예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까먹고 네. 또 그쵸, 그쵸.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먼저 반성의 자료 혹은 생각날 때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삶의 좀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삶의 의미라고 할까요? 왜 사냐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다른 자기계발서 이런 데 보면은 네. 이제 미션 네, 네, 네. 내 삶의 미션, 나만의 미션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간다마사노리도 이제 나만의 미션 찾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네, 조언을 네, 했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내가 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네.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 네. 어떤 그 미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네. 흔히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이 있겠지만 네. 일단 내가 진짜 여명 나머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아무런 보수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돈 한 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네. 일. 네. 근데 돈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 네. 요 두 가지의 질문에서 걸러 나오는 말이 미션이라는 거죠. 작가님은 이것도 해보셨나요 혹시? 저요? 네. 돈 안 받고 6개월 동안 한 푼도 돈 못 벌어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미션이 이거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배우고 익히고 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지혜를 네. 포함한 그런 것들을 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네. 뭐 제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익혀온 게 있다면 그 중에서 액기스를 뽑아서 어떻게든 간에 후세에 전달하고 싶은 그게 아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그거는 뭐 돈하고 관계없이 뭔가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뭔가 뭐 제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간에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에선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 미션들을 그럼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미션을 찾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자기개발서나 네. 그런 어떤 자기개발 세미나 등 같은 데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질문을 네. 하지 않는데 그쵸. 이건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서 네, 왜냐하면 진짜 뭐 암에 걸리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6개월밖에 이제 내가 못 산다면 아니면 진짜 죽어 6개월 후에는 멸망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어떤 금전적인 지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냐? 그쵸. 그게 도대체 뭐냐? 아까 근데 그 전에 전제가 있겠죠. 하기 싫은 일을 다 그쵸, 제거하고 예, 그쵸, 예. 그러고 나서 뽑아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이건 그냥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얘기했던 하기 싫은 거의 리스트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를 가지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거의 리스트를 몇 개 뽑았다고 하잖아요. 그 리스트를 놓고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만한 네. 이 질문을 견딜 수 있는 네. 그런 것이냐.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남은 6개월 동안 네.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는 네.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6개월 될지 1년 될지 모르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전제가 깔리는 거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세속하기 나름이지만 네. 사실 6개월밖에 저도 경험은 없으니까 네. 근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어차피 사라질 건데요.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건희 회장도 6년 몇 년이나 병상에 있다가 그 많은 재산을 아무것도 못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다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돈이 얼마 있던 거 아니에요. 6개월 네. 후에는 어차피 못 갖고 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건 삶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거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막상 그런 질문을 네. 진지하게 던지지 못한다. 그쵸. 점점을 깨서 네. 그쵸,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에서 나온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어디까지나 아까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 다 제거한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뽑아냈고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맞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돈도 없는 돈도 안 받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그래도 하고 싶어. 그럼 그건 진짜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간다 마사노리를 한순간에 바꿔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네, 간다 마사노리가 이제 그 제4의 습관. 네. 원서를 보면 비상시적 정보 수집수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디오, 예전에 이제 테이프였죠. 이제 네. 오디오 파일을 계속해서 듣는 거. 네. 특히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은 그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장거리 이제 그쵸.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그 뭐, 브라이언 트라시나 피터 피터스. 네. 예전에 다 테이프였으니까, 그런 강연 테이프를 하여튼 뭐 틈만 나면 틀어서 이제 듣는 게 이제 유행처럼 퍼졌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CD로, 카세트로 팔리다가 CD로 팔리다가 네. 또 지금은 이제 오디오 파일을 공급을 하는데 실제로 간다마사노리는 한 20년 동안 네. 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파일을 네. 다 이렇게 컨텐츠를 쌓아놨고 아니면 뭐 강연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의 그 모든 음성 컨텐츠가 지금은 이제 아이폰 어플로 다 받아서 들을 수 있게 회원제로 저도 네. 지금 갖고 있지만 팟캐스트 그런 거죠? 좀. 유료 팟캐스트.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유료 콘텐츠인데 유료 음성 콘텐츠입니다. 20년째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나오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간다마사노리는 시간만 되면 귀에 이 이어폰을 꽂고 네,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계속해서 기회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일종의 내 잠재의식 속에 이게 쌓이기 때문에 네. 그냥 거의 무슨 환청처럼 들리네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그쵸. 네, 그냥 뭐라 그럴까 진짜 진짜 많이 들은 거 기가 닳도록 네. 막 우리 흔히 기가 닳도록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화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간호사 회사에서 직접 배웠지만 네. 미국의 폴 시리 박사가 개발한 네. 포토리딩이라고 하는 책을 문해를 활용해서 책을 읽는 속독법인데 네. 그거를 터득함으로써 네. 엄청나게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거죠. 네. 그러면서 가나마서도 그렇게 예전에는 책을 빨리 못 읽었는데 굉장히 책을 책에 있는 내용을 순식간에 이제 이해하고 네,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자한테 간다마서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간다마서들이 삶을 바꿔준 거는 네네. 학습이네요, 학습. 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뭔가 습득하고 네. 뭐 배우고 네. 이게 결국은 인풋을 해야 되는데 네, 정보를 그러니까 그래서 비상시 정보 획득술인데 사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네. 빨리 정보를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정보의 습득 방법이 뭐 지금 같으면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20년 동안 간다마서가 지금도 끊임없이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오디오만 듣는 사람도 되게 많죠. 많죠. 맞아요. 진짜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디오가 갖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시각을 저도 이제 피곤하잖아요. 네. 눈이 피곤하니까 네. 근데 귀로만 들으면 그렇죠. 싹쏙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역시나 또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읽는 파악하는 속도가 한 10배 정도 빨라진다. 이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풋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획기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압도적인 제한으로 부자들을 사로잡는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사실은 부자들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네,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역설적으로 뭐 이거는 뭐 저도 흔히 하는 실수인데 네. 보통은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 책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네. 이 상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사시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하나도 관심이 없다. 네. 특히나 부자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응하지 않으면 손해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네. 그런 어떤 저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응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되는 제안. 네. 여기 책에도 뭐 사례가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면 브라이언 트래시였나?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네. 아닙니다 로버트 키오사키 네. 네,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네. 그 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 와서 책은 많이 팔았는데 책은 많이 나름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비즈니스가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 그 외 일종의 뭐 그런 유명한 강사 있다고 한다면 그 강사한테 이렇게 하나도 일본에서는 알려지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1인 기업이고 네.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당신이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 알지 않냐? 응? 그런데 나한테 일을 맡겨주면 네. 나한테 일을 맡겨주면 로버트 키오사키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책만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그 책 이게 원래 이제 원소스, 멀티유스인가? 네. 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그만큼 많은 채널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실제 일으키게끔 하겠다, 할 수 있다. 나한테 맡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 실적도 없는데 그걸 따버렸어요. 네. 그것도 실제로도 성과를 내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보통은 부자들도 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뭐 돈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뭐 이걸 사면 얼마큼 이익이 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지만 네. 내 비즈니스를 이것 봐라 이 친구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정말 비즈니스가 더 훨씬 더 확장이 되겠는데 네. 아니면 이거를 내가 여기서 거절한다면 이건 손해겠는데 라는 거를 느끼게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네.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압도적으로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해서 부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된다.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간담한 소리가 그 마케터죠? 네, 마케터고 네. 경영 컨설턴트고 네. 네,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영자이기도 하고. 전에 책들도 뭐 세일즈에 관련 책들도 사실 많았고 네, 네, 네. 이번에도 역시 세일즈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있는데 네, 네, 네. 그 효과적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설득하는 것보다 일단 고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통은 아까 이야기도 연결이 되지만 네. 사실은 세일즈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 세일즈맨이 자칫 잘못돼서 오해하는 거는 네. 내가 열심히 뭔가 설득을 하고 네, 설명을 하고 하면 네. 고객이 사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고객은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객이 물건을 사는 거는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진짜 고객은 세일즈맨이 팔려고 하는 상품, 서비스, 뭐 강의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이 있냐면 그래서 당신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자 내가 이런 게 고민인데 그쵸.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이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살게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처럼 그 고객들을 자기의 문제점, 네. 자기의 어떤 그 과제, 자기가 진짜 뭐가 고민거리인지 사실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그걸 듣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뭔가 세일즈를 하니까 아, 관심 없어. 나 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팔려고 하는 거를 네.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살려고 마음먹고 예를 들어 세탁기가 필요해. 네. 그런 사람들 세탁기에 대해 설명하면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마침 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그렇죠.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그때 마침 또 냉장고를 얘기한다면 사지 않겠습니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런데 그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그런데 전혀 생각도 없고 전혀 살 마음도 없는데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냐 그쵸. 전혀 없는 고객이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살 가능성이 없다 제끼고 살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대상으로 삼지 않고 지금 당장 살 만한 고객 뭔가 관심이 있는 고객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 구매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고객을 상대하는 거는 시간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튕긴다는 거죠. 아 저는 뭐 손님이 안 사서도 괜찮습니다. 네. 뭐 저 그런 거 얽매이지 않습니다. 네. 진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은근슬쩍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오히려 고객이 좀 약간 이왕스러운 당황해서 내가 사고 싶은데 네.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꾸 나한테 얼어져 가면 나는 또 이제 내가 좀 곤란하잖아요. 약간 네. 막상 원할 때 그 영업선이 없으면 좀 곤란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아 아니에요 나 지금 당장 바로 구매할 고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어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살 마음이 있는 고객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남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세일즈의 사실은 가장 핵심은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파악하면 게임 오버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세일즈 고수는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한대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만듭니다. 그럼 털어놓고 다 듣다가 아 이게 고민이구나. 그럼 그 고민 해결해주는 물건은 이건데요.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고민하는 거를 딱 맞춰서 주니까 네. 오, 네, 그거 필요해요.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다 팔아 그렇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상품에 대한 뭐 설명을 잘 하고 네네. 이걸 잘 어떻게 뭐 세일즈 기술을 통해서 설득하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그 고객을 다 구분하는 거. 네, 고객이 정말 이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먼저 고객을 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냐 없느냐. 아예 살 가능성이 전혀 관심도 없으면 제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그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 고객이 원하는 거는 어쩌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세일즈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자크워스와 니콜라스 루벤이 말하는 고확률 세일즈라는 거는 뭔가요? 네. 비슷한 얘기죠 이게? 그 고확률 세일즈라는 거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간담한 선이가 이 고확률 세일즈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일본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가나우사가 이제 감수를 했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나우사. 여기서 이제 그 고자세 영업하는 고확률 세일즈라고 하는 테크닉을 배웠고 거기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상대방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거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 고객이 살 가능성이 높구나. 90% 오케이. 살 가능성이 전혀 낮아요? 이건 아니구나. 먼저 고객을 구분하라는 거. 그럼 굉장히 효율이 올라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들이댐이니까 팔려고 하고 세일즈를 하니까 고객 자꾸 관심도 없고 전혀 설득당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마음은 닫혀 있는데 설득이 통하겠습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판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구분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한테만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가니까요. 시간을 거기다 활용하고 구매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하지 말고 거절해라. 아예 처음부터 거절해라. 여기 다른 데 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탁월한 세일즈맨은 이 고객을 구분을 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확률 게임인데 그 탁월한 세일즈맨이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뭐 세일즈도 탁월하고 엄청 설득하고 달변이고 이런 거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보수는 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을 딱딱 구분해서 살 사람만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수는 구분을 안 하고 무조건 잘 설명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100명을 모아놨는데 한 90명 이상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쪽은 한 20명밖에 안 모았는데 20명이 다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저쪽이 훨씬 더 인원을 적게 모아도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이게 비상식적인 그렇죠. 일반 대중들 아주 탁월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먹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세일즈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세일즈 책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 어떻게 뭐 고객을 만나고 어떻게 설득 기법을 가져가서 어떻게 클로징을 하냐 이것만 얘기하지. 어떤 순서로 얘기할 거고 어떻게 해야 고객이 더 이제 그 할 건지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죠. 관점이 저는 다릅니다.